여기 저희가 맨날 연습하던 방이에요. 5년 넘게. 5년 넘게. 블랙핑크 진짜 좋아해요. 우리 연습생 때 부르는 것 같아. 맞아. 얼마 전인데. 무슨 노래 해요? 레이디 마말레이드. 아, 와. 멋있겠다. 누가 랩한다고 들었었는데. 저는 랩 못해요. 저 봤는데, 방송에서 랩하는 거 봤는데. 외국에서 오신 거예요? 외국에는. 저는 필리핀 사람인데. 아, 정말. 한국말 진짜 영어 잘한다. 한국말 진짜, you're really good. 전 호주에서 와서 발음이 좀 있어요. 그러면 부모님은 같이 한국 안 왔어요? 처음에는 같이 왔는데 지금 다 미국에 돌아가셨어. 너무 멋있겠다. 왜 내가 울지? 어머. 몰라, 그냥 너무 나 옛날 생각나서 귀여워. 아, 왜 이러지? 어떻게 진짜 죄송해요. 미안해. 진짜 미안해요. 오 마이 갓. 근데 막 이렇게 방송하다가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면은 되게 좀 마음이 비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좋아하는 거 하러 온 거니까 그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서 데뷔 앞까지 갔다가 이게 막 좀 미뤄지고 이랬던 경우가 많아서 거의 다 왔는데 다시 연습을 하려는 마음이 진짜 잘 아는데 그때가 제일 자기 자신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진짜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지금 이제 데뷔하고 나서 K-POP